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루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애슐리입니다. 논산의 아들 플로리안입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이번 주제는 바로 올림픽인데요. 오. 우리가 또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브라질가 나오는 게임보다는 한국 나오는 게임 더 많이 봤었다.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선수들 보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봤던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 무카킹우지상.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한국 분도 엄청. 맞아. 일단 영화보는 느낌. 진심으로 사격 팀이지 나의 마음적인 주인공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저번에 열렸어. 언젠지는 올림픽 공 선박에 있잖아. 올림픽 공. 아 발발. 하이퍼 올림픽도 있고 평창 올림픽. 평창 2018년.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와. 여기 있는 마스코트 보셨나요? 이거 네, 봤지? 봤어요. 호랑이. 귀엽다. 이거 캐릭터 너무 귀여워. 이름? 호랑이. 아니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단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보다 훨씬 나. 친구 이름은 호돌이라고. 호돌이? 호랑이에서 호가 나뉘었고 돌이는 우리나라 약간 별명 같은 거. 남자구나 얘는. 머머돌이. 여자는 머머순이. 호순이는 없어요. 호순이. 호순이 어딘가 있겠지. 이거는 한국 처음으로 열렸던 올림픽이었고. 그렇지. 난 그게 사실상 몰랐어. 응답하라. 그쵸. 응답하라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 아 그때 당시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구나. 그 중에서 두 가지 경기를 들고 왔는데. 오 좋아. 추억 여행 합시다. 핸드볼. 그때는 아직 또 서련이 있었네. 지금 분위기였다. 중간부터 한달씩. 와 옛날이다. 머리 스타일도 달랐구나. 와 조르면서. 와. 한국이 앞서 있네. 어? 아 진짜 어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 2, 1 대한민국 우승! 와 씨. 와 사람들 엄청 신나. 오 대박이다. 와 너무 대박인데 소년 여자들이 막 덩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막 겁나 세 보이는데. 홈그라운드에서 그 홈팀 엔드는 그 월드컵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다음 오 양궁. 근데 어쩌다가 한국이 그렇게 양궁이 강한 건가? 우리도 중세 그 시대 때부터 뭐 아이스하게 했지. 근데 왜 이렇게 잘해? 힘보다 약간 실력을 필요한 그런 스포츠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양궁이나 태권도나 뭐 슈팅? I don't know what to call shooting. 사격. 혼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고 단체전도 이제 경기들이랑 같이 와. 금메달을 따고. 와우. 17? 막 떨리지는 않아. 그리고 바람도 세게 불면 그것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걸 다 계산해서 활성이 하는 건데. 그쵸.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맨 처음에 그 랭킹 그 보드를 봤을 때 간판을 봤을 때 한국인이 3명이 저기 토퍼에 있는 거야. 봐봐. 그럼 와. 그때부터 한국은 양궁 약간 잘해. 이전부터긴 했어. 전생부터 어? 나 때부터 잘했어. 그렇군요. 이게 DNA에서 박혀있어. 그러면 다음 올림픽 38 평창 올림픽인데 여기서 호랑이가 있는데 쟤는 이름 뭘까요? 백호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얘가 좀 나이가 먹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생겼어? 이름이 수호라. 수호라 지킨다? 쉬고 수호 백호라는 것 자체가 좀 성스러운 그런 거. 약간 보호하는 그런. 귀엽게 생겼다. 오, 컬링. 팀 컬링. 예, 팀킴이 리더 김은정 선수가 김씨라서 팀킴인 것도 있고 여기 있는 선수 4명이 다 김씨라서. 오, 연미! 크롤링. 가자! 아 이거 기억나. 준결승전이 한일전이에요. 아 진짜요? 푸른하고 딱 올림픽 같은 경기여서 이런 장면이 생겼어. 오 멋있어. 뭔가 서로 포스터 같대. 맞아. 김은정 선수. 인미! 가자! 웨이트박! 자 계속 수입이 될 것 3명이 다 됐어요. 될 것 같아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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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don't even understand how they do this. 계속. 아쉽게도 은메달을 따게 됐어요. 아니 봐봐, 스웨덴은 거의 주니까 1년 내내 그거 할 수 있어. 밖으로 나가면 호수가 있다? 그 호수가 얼었어. 기본적으로는 거기 그냥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네, 근데 보는 게. 맞아, 재밌어. 근데 이게 다 두 나라 점수가 비슷했으니까 그게 또 그래서 또 재밌는 거 같아. 또 아드레날린, 또 스릴하게. 다음은 이제 아, 이거 기억나요. 근데 스포츠 이름이 스켈레톤이야. 내가 아는 게 없네. 나도 이거 내가 아는 게 없어. 근데 브라질은 약간 그런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언맨 헬멧으로 또 이때 결승전이 하필 한국 설날. 약간 설날 선물로 금메달을 가져왔다 이거지. 아시아 국가들이 이쪽을 좀 많이 할게. 그래? 잘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와, 봐봐, 홍수기는 거. 운동이 많아. 동영상 알아. 얼마나 많이 같이 운동을 했을 거야. 와. 우와. 무서울 것 같아. 재밌겠다. 재밌겠어. 진짜? 와. 와. 와, 진짜. 전화 같아. 와. 빠르게 가는 거예요. 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 거야. 뭐야,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진짜 미사일이야, 미사일. 이게 네. 그냥 보통 그냥 빨리 재생한 거 아니죠? 정상적인 140km. 이런 거 사실 북쪽인 나라들도 잘하고 뭐 캐나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유행인 거지. 아시아 국가들 통틀어서 썰매 종목에서 첫 금메달 포함하고 이제 오늘 한국에서 열렸던 두 가지 올림픽 경기 조금 알아보고 경기들도 몇 개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한국 발전을 이 두 올림픽스로 딱 보이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는 시작이야. 발팔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8은 막 우리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위나라 대한민국 만세! 파이팅! 우리나라 만세! 어쩔 수 없이 한일전 하면은 한국 이기면 뭔가 미안한 듯이 아까도 영상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나도 보면서 되게 재밌고 라이벌이지만은 이제 몇 번도 계속 경기하니까 친구가 약간 친목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거 바로 올림픽 스피릿인 거잖아. 아무리 싸워도 그래도 친구고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경기는 어떤 나라가 세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와 양궁 한국 계속 지키고 있다. 진짜로? 네, 대박이다 느꼈어요. 다음 올림픽은 이제 또 LA에서 그렇지. 2018년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치지 마시고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선수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세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어! 네. 그냥 모두 선수들이 고생하셨고 다음에 올림픽 기대할게요. 다음엔 또 잘해보자. 수고했어. 너무 좋았고요. 목이 좋았어. 바이바이. 안녕.